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공부할 때 anonymous function을 공부했었죠. 이름이 없는 function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function은 이름이 있어요. my function equal 해서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x를 받아서 x를 곱하기 1을 해서 return한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 function의 이름은 myfn이잖아요. 그래서 myfn에다가 argument로서 5를 준다. 그죠? 그러면은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 console log 해볼까요? console log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12 결과가 나왔죠. 이게 일반적인 펑션이고 이 펑션의 이름은 myfn이잖아요. 그런데 myfn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서 지워버리고 여기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규멘트를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3을 해서 그래서 실행해보면 15 정확히 실행하고 있죠. 이 경우 이 펑션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름이 없고 특히 그냥 x를 받아서 x를 그냥 그대로 리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5를 보내면은 5가 리턴돼서 나오고 그죠? 여기다 15를 넣어서 보내게 되면은 15가 이렇게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이런 펑션 입력된 값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을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펑션 줄여서 그냥 뭐 id 펑션이라고 이래요. id 펑션. 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하스켈에서 나온 거예요. 하스켈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알고리즘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걸 보고 자바스크립트가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 하스켈에서는 그런 anonymous 펑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슬래시 주고 그죠? 백슬래시 x에다가 그리고 펑션은 표시는 화살표 하나. 좀 전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패드에러를 썼잖아요. 그런데 하스켈에서는 패드에러가 아니라 그냥 싱글 슬림 에러 그죠? x 뭐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 5를 쓰겠습니다. 가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7이 나오죠. 이게 anonymous 펑션입니다. 하스켈에서 그죠? 이렇게 람다, 이걸 람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람다 펑션 혹은 그냥 줄여서 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또 다르게 이름을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yfn x를 받아서 x 더하기 2라고 할 수가 있고 myfn에다가 7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9가 리턴돼서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름이 있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펑션 이것을 이름이 없는 펑션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혹은 이걸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x도 아예 없이 만들어 볼 수도 있으려나요? x를 지워버리고 그냥 myfn은 x 더하기 2다